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김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다시 또 조회수를 끌어올려야 하니까 연애운으로 한번 달려보려 그래요. 3주 안에 이루어질 확실한 연애운입니다. 뭐 있는 분 없는 분 상관없으시고 들어보시면서 한번 잘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 이 대다시 큰 카드를 제가 한번 뽑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동물 카드인데 너무 크죠? 손가락이 찢어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섞을 수도 없어, 이거는. 거의 B5 영지 느낌인데. 거의 복사기에서 나오는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라이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굿즈가 나오거나 뭐 크라우드 펀딩 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1번으로 업데이트 시켜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재소이가 너무 커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자, 뒷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시고 뽑으셔야 해요. 같이 가볼게요. 오늘도 네 장만 뽑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능한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장의 카드 뒷면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10초로 뽑을 시간 드릴게요. 집중해서 뽑아주세요. 갑니다. 여러분 뽑으셨다면 제가 이번에도 꽃과 함께 뽑을 시간을 드릴게요. 가봅니다. 둘, 셋, 넷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보시고 또 10초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더 뽑아보세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시면 다 들어보시면 되니까 여유 가지고 10초 동안 뽑아보세요. 좋습니다. 뽑으셨다면 제가 오늘도 귀요미 시바이노 카드로 넘버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7번 킹, 9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타임라인은 고정 댓글 가시면 되고요. 혹시나 아름다운 후기로 인해서 타임라인 사라졌을 경우 본문 가시면 됩니다. 다루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후기가 미친 듯이 오고 있어요. 좀 당황스러울 지경인데. 제가 또 모아서 나중에 또 커뮤니티 탭에 올려드리니까 한 번씩 체크해보시고 알람 설정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가끔 뭐 좋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좀달 정보나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제가 커뮤니티 탭에 공유해드리거든요. 거기서 소문 빌고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거기도 종종 들러주세요. 아셨죠? 오늘도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마인드 알키메스트 소프라노 김은경입니다. 잘 오셨어요. 출발합니다. 뿅! 먼저 7번 뽑으신 분들 매직 나왔어요. 마법 나왔습니다. 마법스 나왔고 일단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봐드리고 3주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또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저희가 무슨 일이 지금 어떤가 여러분 지금 어떤지 들으신 다음에 이게 내 카드가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청혼 받으신 분이 있어요? 타로 보고 가셔가지고. 고백 받으신 분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당황스럽다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답글을 다셨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예쁜 사랑 하세요. 좋아요. 이렇게 좋은 후기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게, 저는 아주 행복하네요. 일단 여러분들 무슨 일 있는지 제가 먼저 봐드릴 거고, 여러분들 너무 좋은데? 여러분 너무 좋은데? 가만 있어봐. 1, 2, 3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게 지금 다안 되니까. 어머,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 뭐야, 뭐 시작했네. 여러분 뭐 시작했어. 지금 있어,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다, 이건 누가 있다. 누가 없는 분들은 베리수는 생기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없는 분들은 정신 반디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오면 전
놓치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 출발. 일단 여러분 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한번 만나보겠니? 내가 너를 조금 괜찮다 이렇게 하셨거나 상대방이 하셨거나 마음을 표현했다, 사귀자고 말했다, 고백했다, 고백받았다, 아니면 티를 많이 냈다, 서로 알고 있다쯤에 어떤 이미 그러고 있다, 사귀었다, 결혼했다, 뭐 썸을 본격적으로 탄다 등등 기타 안정적인 결혼을 뜻하는 4of Wands 카드가 지금 나와 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거보다 완벽한 연애 운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들은 썸을 타더라도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썸 타기 시작해가지고 내 거인데 이런 느낌도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냥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일단 여러분의 키 카드로 저 아울 나왔어요. 매직 나왔고 Choose to know the truth because you can open your inner vision. You can see through deception. Let the past go. Make room for the better life. 이분들도 또 트라우마 있네. Better life. Rise up. Magic and wisdom are your 뭐야? Birthright. 그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그 마법적인 힘과 어떤 지혜를 타고나신 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Beyond Deception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로 치자면 껍데기, 예쁜 외모, 아니면 뭐 돈, 뭐 조건적인 거, 뭐 삐까뻔쩍한 뭐 옷, 뭐 노출, 뭐 비싼 차, 집,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떼고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그 본질이 아닌 것들 미안합니다. 카드에 그렇게 나와서 해주니까 나한테 화내지 말아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에 조금 속아가지고 뒤통수를 좀 많이 맞으셨다고 보여요. 지금 카드에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런 과거를 좀 놓아주라고 해요. 내가 과거에 그것 때문에 했던 실수 혹은 그것 때문에 생겼던 상처 같은 것들을 놔주래요. Let the past go. 과거를 좀 let it go 하라고 하고 make room for a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을 좀 만들래요. 공간을 좀 만들래. 청소해야지 방 빼야 방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이사 나가야 이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방 청소 좀 하시라고. 그리고 you see through deception이니까 그 가짜는 여러분이 알아챈대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한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지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뭐지? 여러분 뭐예요? 축하합니다. 아니 첫 판부터 이런 카드 나오니까 제가 요즘에 있잖아요 좀 심하게 적중률이 좋거든요. 제가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꾸 뭐 신내림 받았냐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그냥 성악가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직감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 진짜 약간 소름 끼치게 잘 맞긴 하거든요. 나도 깜짝깜짝 놀래. 근데 그래서 내가 카드 리딩이 좀안 좋게 나오면 올리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알아요? 내 말의 무게가 더 생겼어. 그냥 생각 없이 떠들던 게 생각 없이 떠들던 게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냥 더 책임감이 더 생겨졌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리딩을 한세 개쯤 버렸어요. 그냥 올리지를 못하겠어서 혹시나 좀 마음이 내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으네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봤는데 어우 좋아요. 좋아 좋아. 보조 카드 갑니다. 뒤집어졌죠. 미안. 이집 재밌는 집이네요. 재밌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급하시구나. 여러분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 사람한테 실수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하나하나 그거 하면서 할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 비좁아가지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이 사람과의 관계, 역사 속에서 좀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자고 하니까. 1, 2, 3주를 제가 지금 봐드릴게요. 먼저 1주 먼저 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첫 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적극적인 연락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하고.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연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갖고 싶고, 이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끌린다거나, 그냥 이 사람이 너무 내 타입이고, 약간 중독적인 관계니까, 뭐랄까, 이게 뭐 나쁘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쓰리 오브 이게 화해의 에너지거나 뭔가 즐겁게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미친 듯이 불타오르는 한 주가 될 거라고 보여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잠을 못잘 정도야. 불면증이 올 정도야. 내가 동굴 들어가서 고민할 정도야.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냉철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플랜을 세우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거기까지 갈 정도거든요. 여러분 N형이에요, 혹시? 여러분 뭔가 N형입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지금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나에게 시간이 없어.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지금 막 조급한 마음이 카드에서 느껴져요, 지금 뭔가. 그래서 빨리 내가 일주일 안에 이 사람하고 뭔가 이거를 빨리 해결해 보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나 너무 불안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급해 급해 많이 급해 많이 급해서 뭔가 지금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상대방하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서로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더 빨리 친해지고 싶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빨리 만나보고 싶고, 빨리 만나서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고, 그런 거 있죠. 데뷔일이 약간 육체적인 관계 같은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뭔가 너무 좋아가지고. 알아서 들으세요. 너무 좋으니까 감정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둘이. 앞으로 일주일 그렇다고 보여요. 이상. 이상. 아무도 없으신 분들은 이런 사람과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첫주 안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처방전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킴박 타로 제가 하는 타로 리딩이 다른 분들과 다른 이유가 저번 그 라이브에 있어요. 그리고 적중률이 높은 이유도 거기 있고 제가 그냥 말을 잘하고 뭐잘 떠들고 그래서 제가 타로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제 타로가 적중률이 그냥 뭐,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비방을 드려요. 행동 지침을 드려요.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액션 플랜을 드리거든요. 근데 후기를 갖고 오시는 분 100에 100은 그 비방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액션 플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미친 척하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셨죠? 어쨌든 첫주 안에 상대방하고 너무 좋아서 감정이 넘쳐가지고 걱정이 될 정도로 좋아. 아주 좋아요. 적극적으로 소통해보세요. 그리고 누구 만나신다고 하시면 소개팅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첫 주에 뭐 약간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상대방하고 티키타카 잘 맞아가지고 막 원래 약간 밀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화를 자주 해야 되나 뭔가 카톡을 이렇게 자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자주 봐도 되나 할 정도로 뭔가 진도가 나갈 거야. 괜찮아, 괜찮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흐름을 탔을 때는 쭉 타줘야 돼요. 좋아, 좋아요. 일단 첫주 그렇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주 갑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나왔어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는 여러분, 안정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좋죠. 이렇게 바람과 같이 막 미친 듯이 진도 나갔다가 또 치고 빠져버리면 또 그게 뭐야. 어? 그게 뭐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을 막 미친 듯이 키워가지고 안정적으로 나갑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우고 가겠습니다. 박수갈채 한번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박수갈채 자주 치니까 배우세요, 지금. 잘했어요. 거기 앉힌 사람 뭐예요? 치세요. 좋아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라는 거는 기사의 동전의 기사예요. 요 아저씨 걸어가죠. 뛰어가지 않습니다. 걸어갑니다. 동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나 있어요, 11개나. 10개가 완성인데, 11개나 있어요. 10개는 완성, 하나는 출발입니다. 완성을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들 이미 감정과 안정감의 완성을 하고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밑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카드가 10개가 완지 10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서요. 미안. 여러분 놀리는 거 아니야. 놀리는 거 맞아. 귀여워서. 그리고 밑에 3 of 완즈 카드 나왔고 그 밑에 그 컵 1번 카드 나왔어요. 이것도 시작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작 카드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생각보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일단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깜짝 놀란 사람 있어. 저기 듣다가 어떻게 알았지? 제가 그런 거 아는 사람이에요. 저 신들린 사람 아니고 잘 보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렇다고 보여지고 제가 그 뭐지? 너무 웃기다. 여기도 투 오브 컵스 나와. 바닥카드 투 오브 컵스 나와. 여기 7번 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막 헐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속마음 들키는 게 좀 싫은가 봐요. 되게 좋지 않은가 봐요. 싫은가 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봐봐요. 갑니다. 안정적인 관계가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유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내면에서 굉장히 힘들어. 왜 힘드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계획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힘들어. 혹시나 이게 끝나지 않을까? 우리가 멈춘 게 아닐까? 이런 게 불안이 자꾸 오나 봐요. 근데 그 감정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주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웃긴 게 3주째 데스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이 호감이라는 거를 서로 확인을 한 주가 이제 지금부터 일주일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구나.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고 뭐 좋아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아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겠구나. 네가 나를 좋아하고 네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없는 게 맞네. 맞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게 맞네가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죠? 2주째 여러분들이 뭔가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무슨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건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뭔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 짐을 여러분들이 혼자 지고 가. 이유가 있겠지. 티는 안 내는 것 같아.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요. 생각을 해.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될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썸을 타고 설레고 꽁냥꽁냥 좋았다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깊어졌어요. 그죠? 베이스에 사랑의 시작이 있어요. 이것 역시 어떤 여러분들이 상황을 뭔가 냉정하게 보고 냉철하게 보고 시작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그 베이스가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1단, 2단, 3단 레이어로 가려져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무의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위에 드러나는 그냥 나의 어떤 표면적인 거는 그냥 쉬고 싶다. 피곤하네.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 차라리 이런 걸 수도 있어. 어쩌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계속 좋고 아니면 현실적인 게 여러분들이 너무 버거워서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부터 2주 그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체력적으로 조금 지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하고 미래를 내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들어주셔야 돼요. 이 타로 리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안에 답이 이미 있고요. 제가 던져드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지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굉장히 다양한 삶을 뭐라 해야 되지? 다양한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거나 책임 같은 거를 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 특히나 자수성가 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뭐 집안의 가장이라던가 경제적인 거를 부담을 크게 져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칼이 네 개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오케이. 이번 달 이거 내가 해결했고 저기 뭐 예를 들면 부모님, 형제까지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집 막내인데 내가 우리 가장이에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거일 수 있어. 우리 집 해결했고 뭐 우리 뭐
뭐 오빠는 해결했고 뭐 저 집에 저기 해결했고 뭐 약간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까지 해결하고 나니까 내가 갓 연애를 시작한 이 사람까지 못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내가 2주째는 조금 천천히 가자. 그리고 모르겠고 일단 들어오는 거 너무 피곤해.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 두 번째 주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애정운 자체 베이스에는 사랑이 시작되는 주가 두 번째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애정이 깊어진다고 보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데스카드의 이 의미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연애에 대한 틀이라고 해야 될까? 연애 방식 같은 게 이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진다.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는 연애관, 연애 스타일, 사랑에 대한 컨셉 같은 것들이 완전 죽었다 깨어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3주로 넘어가 봅니다. 그것도 뭐가 이유가 있겠지?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연애를 많이 안 해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봤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봤다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어디 갔냐? 자, 마지막. 마지막 주. 데스카드 나왔습니다. 데스카드의 의미는 리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주가 그려, 별, 밤하늘이 그려져 있고, 여기 이 카드의 특징은 여기 인피니티 심볼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새로운 시작은 항상 맞물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죽음, 끝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밑에 Six of Wands, 승리를 뜻하는 카드와 해바라기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해바라기는 뭘 쳐다봅니까? 해바라기는 해만 쳐다보죠. 그죠? 한 사람만 쳐다보는 꽃이에요. Six of Wands는 축하받을 일,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될 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일, 모두에게 칭송을 받을 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근데 하이 프리스티스이기 때문에 어떤 고차원적인 혹은 영적인 연결이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일 같은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셜리 사귀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오피셜리 혼인신고하게 된다거나 뭐 오피셜리 두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된다거나 뭐 동거를 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오피셜리 뭔가를 하게 되는 게 3주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이거 하니까 Officially Missing You 그 노래 생각나네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노래하는 사람이라서 미안합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급해. 빨리 Officially 뭐 하고 싶어 이 사람. 하고 싶어. 빨리 하래. 구름 찢어지는 카드 나왔잖아요. 구름 찢어지는 카드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러분은 현실적인 게 뭐가 많이 나온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나 봐요. 그죠? 아니면 원래 나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현실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 마지막 주에 그 뭔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혹은 연애에 대한 내 사랑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그 주, 그 주에 안정을 완벽하게 찾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두 사람이 하게 되고 잘 보세요 여러분. 카운터파트 카드가 나옵니다. 킹 오브 펜타클스, 퀸 오브 펜타클스 한 쌍이 나오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현실, 그녀도 현실, 그도 현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의 상대방 분도 이렇게 한 손으로 동전을 딱 가지고 누가 뺏어갈세라 이 사람 내 거야 건들지 말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한 쌍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타로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같은 레벨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덜하고 더하고가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은 레벨에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웃긴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축하를 받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두 사람이 뭔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느낌 분명히 들고 있고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든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보이고 이 해바라기 자체도 뭔가 금전적인 번영 같은 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뭔가 현실적인 어떤 안정을 가져온다거나 번영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주에 두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뭔가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급해. 아니면 두 사람 다 에너지가 뭔가 급해. 빨리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 그런. 왜 이렇게 이 연애는 진도가 안 나가냐. 약간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약간 이런 게.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 리딩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저 이런 리딩 좋아합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쫙 맞아 떨어지는 이런 거 아주 명쾌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방 드려요. 특급 비방을 드립니다. 이거를 이런 거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 있잖아요. 누가 방해를 할수 있어. 그냥 호사다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고 비방을 오라클까지 뽑아가지고 제가 비방까지 드릴 거예요. 문 오라클 문홀로지 카드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A time to give rather than take.' 지금은 내가 자존심 세우고 재고 따지고 할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셨나요? 왜 이런 카드 나왔죠?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시간이라고 나와요. 내가 주어야 할 시간이지 뺏어야 할 시간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전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Don't let your past hold you back.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은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얘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가 너를 뒷다리 아니고 뭐야? 또 까먹었어. 여러분을 알죠? 뭐 앞으로 못 나가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를 살지 마세요. 현재를 살아요. 그죠?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한번더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과거에 그 사람이 주었던 상처 때문에, 과거에 그 사람이 여러분께 했던 어떤 행동을 가지고 현재 그 사람을 벌하지 마세요. 현재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잖아요. 응? 여러분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힐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서 내가 바람을 씌우고, 아프고, 울고불고, 뭐다 해야 돼. 욕도 하고, 뭐다 하세요. 다 하고, 그거를 자꾸 내가 들여다봐요. 내가 왜 그렇게 아팠나?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나? 나는 왜그 실수를 했나? 무슨, 뭐 때문에 어디부터 잘못됐는가? 보시고, 그럴 수 있었겠다 하고, 힘들었다 하고, 사랑했다 하고, 보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 시간이 있어야 두 사람이 더 온전히 둘만 보고 갈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힐링의 시간을 꼭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고 보입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의 누군가를 벌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표현해줄 시간이래요. 예쁜 사랑 해보시기 바라고. 없으신 분들도 올 거니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어디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 럭키참 뽑아드리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장소카드 하나 뽑아드릴게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뭐 장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어디 가서 누구 만났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건 좀 연애 채널 가서 좀 봐봐. 알았죠? 그런데 더잘 알려줄 거 아니야. 그래요. 커피하우스, 커피샵. 커피샵이나 스콜진랜드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거는 더운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잖아. 그죠? 이분들은 여름에 미친 듯이 소개팅 나가고 뭐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작년에 소개팅하고 이번 연도 4월 달에 결혼하신 분 있죠? 그분 제가 소개팅 나가라고 100번 얘기해서 나가서 결혼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상형이 생각하던 거랑 다를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한번 만나보라 그랬는데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개받고 뭐 결정사를 하든 뭐 모임을 나가든 운동을 하시든 평소에 안 하던 걸 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운동을 가보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운동 가서 헬스 선생님이랑 눈 맞으란 소리가 아니야. 운동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원래 가지 않던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운동 가는 길에 커피를 사 마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운동 가는 길에 뭐 지하철을 탈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운동 가다가
그날은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그 사람하고 만나질 수 있는 루트가 생길 수 있어요. 운동복을 사러 백화점에 갈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걸 해보라는 거예요. 꼭 해보시고 여름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두 분 만나고 계신 분도 여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커피숍이나 콘서트홀, 콘서트가 있는 곳 혹은 콘서트를 하는 곳 같은 게 음악이 있는 곳, 라이브 연주가 있는 곳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니까 이런 데서 두 사람의 어떤 그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거나 뭔가 기억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겠다고 보입니다.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 저 갑니다. 그리고 제가 미쿡에서 사온 이 럭키참 저희 집에서 보내드리니 좋은 기운이 있어요. 이거 받아가셔야 또 잘 되니까. 보호의 기운을 보내드릴게요. 나마스테.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시군요. 자, 나마스테 나왔습니다. 갑니다. 3, 2, 1. 삐! 여러분, 자, 받아가세요. 여러분에게 안정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도 근데 좋으니까 조금 불안하신가 봐요. 그죠? 원래 사람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조금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것들이 드디어 여러분께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제가 또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여러분들 복채 내시고 여러분들 이 리딩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채널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늘 응원 감사드리고 주변에 많은 추천 부탁드릴게요. 델룸델 갑니다. 3, 2, 1. 델룸델 상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룸델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푹 주무시고 언제나 제가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 만나요. 안녕. 뿅! 자, K 뽑으신 분들 리딩 한번 가보겠습니다. Raccoon, Inventor, 오,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여러분들에게 Inventor 나왔습니다. 나 지금 이거, 제가 갑자기 일하러 불려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리딩을 하고 있었나 기억이 3초 정도. 3초 정도 날아갔습니다. 3초 정도 날아갔지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받으려요. 어떤 상태인지 받으려요. 정신 차려라 김홍경이 갑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 없으신 분 있으신 분 상관없이 들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없으신 분들도 만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도 이런 사람 만난다 이렇게 하면 돼. 아우! 여러분 지금 안 좋아? 많이 안 좋네. 우르르 쾅쾅 지금. 너무 힘드네. 이거는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제가 다르게 해석을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보조카드까지 뽑아서 지금 리딩 해드릴 건데 현재 지금 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나 봐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고 아니면 현실의 책임감이 내가 지금 너무 많아.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나 혼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책임이 너무 많고 지금 현실이 너무 버겁고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 법적 공방을 하는 중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양다리의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양다리라는 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르르 캉캉과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지금 뭔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 감정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거 내가 몇 장 더 뽑자. 왜냐면 이런 거 내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여러분의 예쁜 연애를 내가 하늘 위로 날려버릴 순 없어. 요즘에 리딩이 안 그래도 잘 맞는데 내가 말 조심해야 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나는. 잘 되기는 못해줄 망정. 내가 그죠? 여러분들 연애를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지금 기다려봐요. 그냥 기다려봐. 내가 잘 되게 해줄 거니까 기다려봐. 넘어놓고, 오케이. 선택에 대한 문제. 절제. 그러니까 절제 카드가 나와. 왜 마음을 숨기는 거야? 뭐가 문제야? 왜 말하면 안 돼요? 왜 내 마음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상처받을까봐? 이유가 뭐야?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이 꼭 쥐고 감추고 있어. 내 마음을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대. 그 사람한테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다거나 무슨 여러분들만의 뭐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네요.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거나 선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마음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셨다거나, 하려고 시도 중이라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인연이 되었던 사람,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 혹은 순수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 다시 만난다, 혹은 지금 인연을 맺고 있다거나,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상형과 가깝다거나, 뭐 그렇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 뭔가 여러분이, 지금 이것도 선택이고 저것도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만약에,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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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의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지금 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걸 빨리 뭔가 결론을 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외국에서 오는 소식, 멀리서 오는 소식 같은 거를 되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떤 작은 시작 같은 거를, 현실적인 시작을 하셨다고 보여요. 근데 그 시작 자체가 속도가 빨리 안 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계신다고 보여요. 답답해하고 계신다고 보이고. 그리고, 분명히 시작의 에너지가 있어요. 연애가 시작됐다거나 사랑이 시작됐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시작됐어요. 근데 왜 충격적인 사건이라거나 저런 선택에 관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열지 않고가 있다. 뭔 소리냐 이거야. 내 말은. 여러분이 마음이 시작됐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 시작이 된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 결론이 이거야. 이것도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것도 선택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봐요. 아, 내가 이래서 타로가 뭐, 요즘에 내가 타로가 너무 잘 맞거든요, 여러분. 나도 진짜 깜짝 놀래.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타로가 너무 잘 맞아. 아, 내가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그러니까 이성이 두 명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내가 사랑에 대한 어떤 나만의 컨셉이 있어요. 나는 키 작은 사람 안 만나요. 나는 뭐 마른 사람은 안 만나요. 나는 키가 얼마 이상 되는 여성만 만납니다. 나는 눈이 큰 사람 아니면 안 만나요. 나는 학벌이 뭐 스카이 이상 안 만나요. 나는 뭐 연상만 만나요. 나는 연하만 만나요. 나는 뭐 이런 사람만 만나요. 연봉 얼마 이상만 만나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아니면 뭐 나는 자만추만 합니다. 나는 뭐 이런 것만 합니다. 여러분들만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종교가 같아야만 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만의 연애에 대한 생각이 있어. 여러분들만의 확고한 뭔가 그게 있다고. 근데 지금 그거와 그거 아닌 것의 선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사랑을 택하든지, 사랑을 버리고 나의 신념을 지키든지. 여러분 지금 이거 두 개를 놓고 계속 갈등을 하고 있어. 왜?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선택을 안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드려야겠다.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리딩이 될 거고,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과 엮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이상형이 아니거나,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유형의 사람과 엮이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죽어도 싫다 하시면 지금 안 들으시면 돼요. 딴거 들으시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재밌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하신다면, 들어보신 다음에, 만약에 소개팅이나 뭐 누구 만나게 되셨을 때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너일 수도 있겠다. 한번 와봐라. 웰컴 하면서 즐겁게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리딩 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의 카드가 나와. 이렇게. 요즘에 이래. 내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내가 너무 무서워. 아까 이거 안 뽑아도 내용이 다 나왔어. 자, 일단 간다. 그래서, 이거 여기도 안 된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봐줄게요. 가보자. 일단 이걸 먼저 뽑아. 3주 동안. 일단 여러분, 라쿤 나왔거든요. Inventor. Decide on what you really want. You have the integrity to claim it.
Avoid being the trickster and practice into 그래요. 여러분, you have many roles and can juggle them well. 그래, 여러분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 일과 사랑 같은 거 있죠. 현실적인 여건과 사랑처럼 내가 지금 사랑할 여건이 돼, 지금 내가? 이 지금 해도 돼?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쇼컷을 택할 것인가? 내가 그 정도를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갈등을 하시나 봐요. 여러분이 원래 모럴 스탠다드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모럴 스탠다드가 없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알죠? 내가 양심에 털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빠른 거는 맞는데, 빠른 길은 맞는데, 이게 100% 떳떳한 길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부분 여러분들 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양심을 지키셔야 된다고 카드에서 나와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양심을 지키세요. 여러분 양심을 지키셔야 된다고 나와요, 여기. 그런 선택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후회 안할 거래요. 나중에 스스로한테 나중에 원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많은 역할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그런 거 있죠. 가장 뭐 아니면 뭐 가장의 역할하고 또 뭐 있냐. 뭐 아들 뭐 친구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여러분이 뭐 하여튼 역할이 있는 거야 뭐가 있는데 그 역할을 여러분이 다 혼자 해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굉장히 어머 어떡해 어머 굉장히 잘한다고 나와요. 잘하고 있다고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이 일이나 현실과 관련된 열정과 관련된 그런 카드 많이 나왔고 지금 밑에 제가 보드 카드 뽑아봐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과 관련된 이야기 부분일 수 있겠고 연애운인데 지금 컵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 여러분은 열정이나 현실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관계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을 줄게. 나랑 미친 듯이 사랑하자.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으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렇게 느껴지고 이거 봐. 계획에 대한 카드가 자꾸 나오고 이성적인 판단. 잠을 못 자겠다. 소털했어. 이런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계를 잘 끌고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드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분들이네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지 이런 생각을 안 해. 자, 보겠습니다. 자, 첫 주. 두 번째. 세 번째. 이 관계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오래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있네. 그죠? 그런 욕심이 있어. 어우, 밑에 투 오브 컵스 나왔어요.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확인했거나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관계. 적어도 마음이 있는 거는 알아. 왜또 가슴이 찢어지고 난리야 또. 아우, 마음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이런 거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네. 보니까. 보겠습니다. 또 타워 왜 나오고 난리야. 일단 제가 보조 카드 더 뽑으면서 리딩 할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사이. 네가 나 좋아하지? 나도 너 좋아해. 그거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근데 열정이 넘치는 한 주가 돼요. 첫 한 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열정이 넘칩니다. 근데 그 안에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잃을까? 내가 네가 너무 좋은데 너를 잃을까? 나는 너무 두려워라는 게 두 사람 사이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좋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이렇게 좀 놀다가 안녕 잘 가라 넥스트 이러고 갈아치울 것 같았으면 네가 가던가 말던가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는 너대로 잘 놀고 나는 나대로 잘 놀고 자 다음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근데 아니야. 환경이 그지 같아요 카드가 나왔어요. 아우 마음이 아파요. 환경이 그지 같아요 나왔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해. 어떡해. 너무 소중해. 이렇게 좋아. 또 선택의 카드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타로 카드가 이래요. 지금 첫 주 동안 여러분이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서로를 향한 그 이성적인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불타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 둘이. 막 빨리 막 가서 막 만지고 싶고 막 안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올라.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 안에 꽉 눌러 담아서 티내지 않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너무 소중해요. 퀸 오브 펜타클스는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티내지 않죠.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아낄 뿐 상대방에게 야, 나너 이렇게 아껴. 나좀 봐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혼자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가 알 리가 있어요? 알 리가 없죠. 말을 해야 알아요. 타로 언니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무슨 수로 알아? 알 리가 없어. 말을 해야 알아. 말을 해야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럴까 봐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앞으로 한 주가 된다고 해요. 두 사람 다. 너무너무 열정이 끓지만 환경이 너무나 거지 같은 관계로 그 마음을 최대한 누르고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가 된다. 아, 또 환경에 또 그지 갖고 난리야. 진짜 짜증난다. 그쵸? 아, 정말 속상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방 제가 뽑아드릴게요. 킴박타로가 왜잘 맞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됐어요가 아니라 저희는 그 되게 세세한 디테일까지 되게 잘 맞는 집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리딩 상담 오시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카드 뽑자마자 얘기하면 깜짝 놀래, 깜짝 놀래, 깜짝 놀래, 막 이래요. 라이브에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여튼 그 이유는 제가 잘 떠들어서 아니고요. 제가 뭐 신내림 받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제가 다양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특급 비방을 꼭 받아가세요. 아셨죠? 그거를 해야 여러분이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여러분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 카드 나왔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향한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아홉 개, 아홉 개. 열정 아홉 개. 열개 되기 직전에가 몇 개예요? 아홉 개예요. 열 개가 완성인데, 완성되기 직전까지 나의 열정이 끓어 넘칩니다. 미칠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근데 뭐야? 움직이지 않아. 또 선택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움직일까 말까, 움직. 사랑해도 되나 해도 되나. 아, 몰라. 일단 들어놓아. 그런 에너지. 쓰리 오브 로즈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이 계획을 해, 계획을. 앞으로의 계획을 또 짜. 나 혼자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한테 말은 안 하고, 나 혼자 들어누워서 미래를 향한 계획을 짜요. 포기하지 않겠으나, 나 혼자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뭔가 창작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계획일 수 있고,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막 계획을 머리를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면서, 막 내가 현생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너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막 신나가지고 아이디어 짜요. 그렇지만 티내지 않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짜요. 미래를 향해서. 딱 기회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나? 쓰리 오브 라즈는 멀리서 오는 소식 같은 거를 기다리기도 해서, 상대방이 뭐, 원거리, 장거리 연애하거나, 뭐 해외에 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소식 같은 거를 기다리는 것도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뭐 그러실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주를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조금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속도가 더딜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움직임이 조금 덜해. 움직임이 덜한데, 서로가 좋아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겁나 하는 그런 느낌이야. 움직여야 알지, 어떻게 하나. 일단 그렇게 나왔어. 계획을 막 겁나 신박하게 세워, 머릿속으로. 그리고, 오케이. 세 번째 주가 되니까, 어우, 속이 터져.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세 번째 주 되니까 드디어 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다워 카드가 나왔지만, 여러분, 천만다행이에요. 뭐냐면, 드디어 내가 노력했던 것들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뭔가 투자했던 거,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었던 것이 조금씩 결과가 보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예요. 지금부터 세 번째 주. 그리고 서로가 여전히 상황은 알수 없어. 상황은 안 좋을 수 있거나 뭐알수 없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뭔가 상대방이 여러분께 어떤 작은 제스처를 한다.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좋아해. 보고 싶었어. 라고 얘기하든지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작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세븐 오브 코인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주가 세 번째 주입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잘 버티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뭔가 이게 좀 내 뜻대로 잘 안 흘러가더라도 세 번째 주가 오면 이게 해결이 될 거니까 화장실 문에 포스트잇 붙여놓으시고 버텨라 버텨 이렇게 좀 써두세요. 우리 그 굿즈 할 때 천장에 그 붙여놓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화금 메시지처럼 그 화장실 문짝이나 집 문짝에 붙여놔. 뻘짓하지 마라. 급발진하지 마라. 참아라. 세 번째 주까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알았죠? 자, 페이지 오브 코인 또 나왔어요. 똑같은 거 코인 또 나와서 세 번째 주에 무조건 프로포즈나 데이트 신청, 연락 같은 것이 중요한 연락 같은 것이 오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카드 또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더블 컨퍼메이션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스 오브 코인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마음을 줬으면 너도 이만큼 나에게 마음을 주고 같은 것이 된다고 보여져요. 더 문하고 더 타오니까 뭔가 이게 상황이 내가 알 수 없게 돌아가는 건 여전히 맞아. 여전히 맞아요. 여전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같은 거는 나온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은 거 나잖아. 똑같은 거 나왔어. 똑같은 거 나왔어. 포기하지 않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뭐가 그렇게 계속 힘든 거야? 식스업으로 하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좋은 결과가 온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주까지 여러분은 무조건 버텨야 돼. 무조건 버텨야 되고 세 번째 주가 되면 연락을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주고받는다든지 좋은 일들이 있다고 보여요. 대불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미치게 생각나고 나 계속 너무 보고 싶고 나 너무 막 약간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보여.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여러분. 지금 어쨌든 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프로포즈를 받는 이 어떤 데이트 신청을 받는 갑자기 연락을 받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 표현을 내가 받게 돼서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 안 하길 잘했다. 진짜 잘 기다렸어. 약간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는 게 세 번째 주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식스 오브 라즈로 이어져요. 이건 뭐예요? 주변에 축하를 받는 일, 박수를 받는 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주에 뭔가 이 사람과 사귀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죠. 이 퍼레이드 같은 거 금이 환영을 이야기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수면 위로 가지고 오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약간 이런 게 세 번째 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여러분은 무조건 세 번째 주까지 존버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뭐가 있다고 해도 속도가 느릴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기대를 안 하는 게 상처를 안 받는 길이에요.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여러분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그림이 아니라 서로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조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너무 좋아해서 문제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이분들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지금.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기거나 뭔가 자꾸 이렇게 살얼음판 걷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얘기를 좀 하면 될 텐데, 얘기를 좀 하면 안 돼요? 얘기 못 하겠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요. 우리 라이브 15일날 하니까 15일날 라이브 오셔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과 관련해서 무슨,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인생을 살면서 지금 양심과 관련된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하라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클리어리 디사이드 하래요. 무조건 확실하게 정해라. 여러분이 그걸 알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딱 정하고 나면 그걸 여러분들이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너무 대단한 사람 혹은 내가 가지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기회 자체가 뭐 생각보다 너무 커 보여.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그걸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 사람 자체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이나 잔소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을 왜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죠? 여러분 모르겠지? 그 사람 눈을 믿어. 그 사람이 대단하다며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서 좋은 거를 뭐를 봤으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을 못 믿겠으면 그 사람 눈을 믿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그 사람 무시합니까? 그 사람
그 사람 안목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인가 보죠. 그 사람이 안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 안목 있는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잖아. 그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배워가시면 됩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예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또 이거 뽑아드릴 거예요. 하나, 둘, 갑니다. 오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아까 짐이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퍼스널 이슈가 해결된다 그래요. 풀무닝 캔서고, bring love into situation이라서 여러분이 너무 이성적으로 제가 잔소리하고 그대로 쏘놨네요. 이 집이 이런 집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사랑을 가지고 오래. 여러분의 감정을 감추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이 상황에 좀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마음을 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일들이 드디어 해결을 볼 거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요 좋은 기운이 있는 미국에서 가져온 참 뽑아드려요. 받아갔어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우리 지금 이번 주에만 지금 취업하신 분 후기 두 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결혼도 시켜드리고 취업도 시켜드리고 지금 청혼도 성공했고 고백도 받았어요. 자기 좋아하는 분한테 고백받았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연락 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 Blessed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으신 분들이래요. 여러분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를 왜 잊으셨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잊으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스스로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꼭 말씀해 주시고 델롬델 받아가세요. 3, 2, 1, 델롬델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롬델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푹 주무시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스포챗으로 여러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요 리딩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구독해 주시는 게 제 채널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나요. 안녕.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9번 한번 가볼게요. 스노우 래퍼. 그래요. 셀프 릴라이언스. 그래요. 그래요. 스노우 래퍼드. 전 뉴욕에서 봤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털이 진짜 뽀송뽀송해가지고 예뻐요. 여러분 여기 카드에 키워드가 You are strongly independent and often solitary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좀 잘 즐기시는 분들인가? Integrity is important for your best outcome. 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좀 있으신가? 본능적으로 좀 잘 느끼시는 분들? Let your life on hold. Silent perfection. 그래요. 네, 1주, 2주, 3주. 여러분들 1주, 2주, 3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볼 건데, 여러분들은 좀 혼자 움직일 때 좀 일이 잘 풀리시는 분들인 것 같고, 주변 의견에 흔들리지 않아야지 좀 일이 잘 풀리시는 분들인가 봐요. 여러분이 좀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들 있죠? 좀 그런 것들을 좀 믿을 때 좀 일이 잘 풀린다?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솔리터리, 그러니까 혼자 고독을 즐길 때, 고독을 좀 씹어줄 때 뭔가 느낌적으로 느낌이 빡 오는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ntegrity is important for your best outcome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자신만의 어떤 그 지조를 지키고 뭔가 이 뭐라 해야지, 이 도덕적인 자신만의 기준을 딱 지키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여러분은 차라리 그 invisibility, 그러니까 없는 사람처럼 다니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람처럼 다녀버려라. 차라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네. 신기하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신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silent perfection이라고 하래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그러니까 소리 없이 움직이라고, 소리 없이 퍼펙트하게 만들어내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앞으로 3주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 첫 번째 주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다 컵이 나왔어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뭔가 연애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겠다. 있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차례로 더 뽑으면서 리딩을 볼게요. 얘는 왜 여기 들어갔냐? 아까 상담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첫 주에 뭔가 일이 있네. 사건이 뭐가 있네. 이 첫 주에 무슨 사건인지 이거를 봐야겠네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주에 지금 몰래 관계가 끝이 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몰래 뭘 해야 돼. 아무도 없는 분들은 뭐 이거 아무도 없는 분들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남들 몰래 소개팅 간다. 남들 몰래 뭐 한다. 약간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해줘야 되냐. 이거를 좀 더 뽑을게요. 왜냐면 입방정 하고 싶지 않아요. 뭐야? 식소불 하죠? 체미옷이야. 에? 이게 뭔 소리야? 쓰리 오브 코인즈. 쓰리 오브 코인즈? 오케이. 파이브 오브 코인즈. 상황이 안 좋은데 겁나 승리를 몰래 해. 숨겨놓고 겁나 빨리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동전의 영이야. 없으신 분들은 일단 첫 주에 남몰래 누구를 만나게 된다거나 내가 기대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관계가, 내가 원래 알던 관계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성적으로 보지 않았던 관계라든지,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끝난 인연이 뭐 다시 보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몰래 성공으로 이끄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겁나 빠른 에너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관계의 그 흐름 자체가 이제 180도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바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거나 상대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몰래 상황이 안 좋아서 몰래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축하를 받을 만큼 좋은 일,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큰일이. 축하받을 만큼 좋은 일. 이게 원래 남들 앞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랑하고 축하받고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걸 몰래 해야 돼. 그죠? 웃기죠? 근데 이것도 성공을 뜻해요. 성공과 축하, 뭐 이것도 협동 같은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뭔가 굉장히 잘 되는데 그게 몰래 일어나야 된다. 이건 몰래예요, 몰래. 이거 봐, 몰래 하잖아. 몰래 일어나야 돼. 환경이 안 좋아서 몰래 일어나야 되는데 겁나 좋은 일이야. 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되고 모두의 협동이 필요한 뭔가 그런 일. 그런 일이 첫 주에 있다.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말 돼요? 그냥 그런 일이 있대요. 그게 현실적인 어떤 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그런 흐름이 보이네요. 신기하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끝이 나. 다시 보인다 아니네. 다시 보인다기보다는 예전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게 더 말이 되겠다. 뭔가 몰래 유지해오던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뭔가 내가 마음속에 그냥 몰래 품고 오던 어떤 게 끝이 난다. 뭐 이런 거도 돼요. 뭔가 질질 끌어오던 뭔가가 끝이 난다.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뭔가 내가 아무도 없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나의 솔로 생활을 청산할 기회가 몰래 다가온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 이렇게 가능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봐줄게요. 어렵네. 이 집도 어려워. 왜 어려워? 여기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연결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모임이나 온라인 같은 거 연결될 것 같아서 첫 주에 그런 일 있으신 분들은 좀 잘 해보시고, 그 온라인이라고 하면 또 너무 필터가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뭔지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만날 수 있어서 어린 친구들 또 아니면 어른들이라도 어째 조심하세요. 요즘에 세상에 미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언니가 걱정돼서 한 얘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줄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모르잖아. 그치? 알았지? 조심해.
갑니다. 두 번째 주에는 페이지 오브 컵스 나와서 뭔가 새로운 감정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여요. 아까 나왔던 식스 오브 완즈가 이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금이 환영의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모두의 축하를 받고 부러움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주에. 그래서 분명히 첫 번째 주에 뭔가 커플이셨던 분들 아니면 썸을 타는 분들은 분명히 몰래 어떤 성공적인 일을 뭔가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잘 풀리는 거겠지? 뭔가 이렇게 몰래 뭔가를 성공적으로 뭘 했는데 그게 잘 풀려서 그게 이어지는 흐름인데 좀 더 발전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이 되었고 그게 점차 감정이 무르익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없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도 뭔가 진도가 나간다는 느낌 아닐까? 저런 느낌이면? 그죠? 여기도 이제, 이 뭐지? 연락하시는 썸 타시거나 커플이 되신 분들도 두 번째 주에 만나지는 못하나 봐요. 직접적으로 만나고 손잡고 데이트하고 뭐 집에서 데이트하고 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디 가고 여행 가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연락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 같고 온라인으로 연락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뭔가 연락을 하거나 마음을 주고받는 게 좀 균형이 안 맞았다는 느낌이 있으셨다면 두 번째 주부터는 너랑 나랑 주고받는 마음의 크기가 똑같구나. 누가 뭐 갑이고 을이고 우리가 이런 게 없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가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주가 두 번째 주다 보여요. 그리고 웃긴 게 주고받는 게 공평한데 템퍼런스 카드가 나와서 둘이서 주고받는 마음이 공평할지언정 내어놓는 마음보다 서로가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훨씬 크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100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표현할 때는 한 70, 60만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섭지만 이렇게 내가 있고 손이 있고 이렇게 편지꽃이 이렇게 펴 있어요. 이게 템퍼런스라고 자제를 하는 거예요. 자제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지꽃의 꽃말이 뭐 순수한 뭐 이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수줍음인가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제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하이 프레스티스가 있고, 이게 해골에 꽃이 막 펴 있잖아요. 이게 이제도 깊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실제로 뭔가 두 분이 뭔가, 관계를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원래 알았던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보다 더 잘 통한다. 아니면 뭐,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뭔가 영적인 것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뭐 그런 말이 잘 통한다든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뭐 더 깊이 있게 토론이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라지? 하이어 레벨 오브 커미트먼트라고 얘기하는데 더 깊이 있게 사귀게 되는 뭐 그런 주가 두 번째 주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귈 수 있거나 썸을 타게 되는 본격적인 썸이 시작되는 게 두 번째 주. 이분들은 빨리빨리 뭐 진도 잘 나가네. 두 번째 주에 이렇게 되고 스트렝스 카드가 나온 걸로 보면 이분들도 뭔가 환경이 뭔가 쉽진 않겠다. 아니면 뭔가 성격이 안 맞다든 뭔가 안 맞는 게 있어. 왜냐면 스트렝스 카드라는 거는 그냥 쉬 지나갈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제약이 되는 게 있다든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트렝스 카드가 나오는 거라서 두 분이 빠르게 속력을 내서 만난 지 뭐 일주일 만에 뭐 썸을 타기 시작했어. 뭐 이렇게 벌써 되지만 이게 생각처럼 뭔가 100%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관계를 풀어나가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거는 두 번째 주는 이제 두 상황 다 진도가 잘 나가는 걸로 점점 발전이 되는 걸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로 가봅니다.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아. 조금만 내놓기로 한다. 그렇기로 한다. 합니다. 세 번째 주는 더 좋네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도가 뭔가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발전되는 요런 거 좋아합니다.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면 잃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보면 죄송해요. 제 손이 작아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3 오브 컵스랑 6 오브 컵스가 나와서 둘 다 컵 카드예요. 감정의 카드죠. 사랑 리딩을 할 때는 컵 카드가 나와줘야 이게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3, 6, 9 3배수예요. 3배수.
3배수입니다. 9가 10 바로 직전의 숫자거든요. 10은 타로에서 완성을 뜻해요. 6도 안정을 뜻하고 3도 조화를 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균형적으로 잘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관계가 세 번째 주부터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좋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3 of cups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 어쩌면 데이트를 한다든지 뭔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좋은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식스 오브 컵스가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이처럼 유치뽕짝하게 데이트하거나 뭔가 마음을 드러내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주고받는 주가 세 번째 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든다든지 뭔가 서로가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더 유치뽕짝하게 지낼 수 있는 기간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다고 보여요. 먼저 이 솔로분들은 조금 이게 칼이 미안한데 1, 2, 3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이제 썸을 너무 빨리 속도를 냈다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한 지 일주일 만에 썸 타기 시작하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는 느낌이 조금 드시나 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 시간을 조금 보려고 하다가 약간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여서, 지금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썸 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한지 일주일 만에 썸 타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해드리고, 뭐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거 고민하실 수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어떤 분과 계속 연락을 하고 계셨다든지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든지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주일 수 있겠고, 그 세 번째 주에는 순수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소울메이트로 느낀다든지 뭔가 잘 보낼 수 있고, 5 of coins가 있고, 그래요? 9 of cups가 있고, 헐미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9 of cups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직 만나서 데이트를, 이게 계속 나오네. 만나서 데이트를 못 했다면,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 무슨 그림이냐?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 약간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되게 절제를 많이 하신다. 이분들은 왜 절제를 많이 하지? 있는 그대로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되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두 분은 무슨 사이일까? 일단 상황이 되게 그렇게까지 좋지 않지도 않은데 서로 되게 상황이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맥주가 반만 차있다 반밖에 안 차있다에 대한 그런 알죠? 시각의 차이인데, 동전이 10개 중에 5개를 두 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개밖에 없어, 우리는 5개밖에 없어, 둘이서 이걸 노래를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5개나 있어입니다. 5개나 있어예요. 그럼 우리는 이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각자 생각하지 말고 둘이서 의논을 하세요. 둘이서 손 붙잡고, 그럼 우리 이 5개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갈까를 둘이서 제발 의논을 좀 하세요. 두 분은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감정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60% 70%만 내놓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고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또 그렇게 좋은가 보죠. 그래서 이거 식스 오브 라즈가 계속 나와요. 지금 세 번째 나왔어요, 여러분. 카드 덱을 세 개를 골랐는데 세 개 중에 있는 식스 오브 라즈가 세 번 다 나왔어요. 수학 잘하시는 이과분들 계산 부탁드립니다. 78장 중에 한 장 있는 카드가 덱 세 개 중에서 하나씩 계속 나왔어요. 확률 계산 부탁드려요. 전 수학을 잘 못합니다. 식스 오브 라즈 중에 지금 계속 나왔어. 계속 나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카드. 금이 환영 카드.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 우리 사귄다고 자랑 좀 하고 싶어요. 나 이 사람하고 만난다고, 이 사람이 나 좋다 그랬다고, 나 자랑하고 싶어서 약간 미칠 것 같거든요. 그 카드가 지금 세 번 나왔다고요. 세 번 나왔어. 그러면서 좋다는 소리는 또 안 해. 또 그렇게 또 안 해. 또 숨겨놓고 얘기를 안 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Four of Swords 나와서 또 이거를 또 마음도 또 표도 안 하면서 또 막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으니까 또 하다가 지쳐요. 또 그러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실제로 뭔가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뭐 같이 데이트하는 게 또 되게 소원이었나 보죠? 소원을 이룬다고 나와 있고 되게 귀엽다. 소원을 이룬다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허미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잠수를 타나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아,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또 되게 또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보니까 또 결혼 카드도 나오고 죽음 카드도 나오고 뭐 또 결혼식 카드도 나오고 뭐 또 난리 났어. 감정 프로포즈 카드도 나오고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뭐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집은 뭐가 문제냐면 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지금.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완벽주의자거나 둘 다 완벽주의자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연애 경험이 많이 없거나 둘 다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내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망했다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들어요. 왠지 모르겠어. 그냥 들어. 그냥 듭니다. 나 점쟁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면 꼭 내가 1, 2, 3, 4 연애 정해둔 대로 안 되면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약간 그런 그림이 뭔가 그런 시나리오가 여기 보여요.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라는 뭔가 죽을 것 같다라는 감정과 너무 행복해서 결혼을 당장 하고 결혼식을 당장 해야겠다는 프로포즈를 당장 해야겠다는 그런 것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어떤 그런 것과 신성한 어떤 그 모든 감정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인생의 희로애락이 여기 다 들어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니시라면 죄송해요. 근데 카드에 그냥 제가 보여서 읽어드리는 건데 자수하고 광명 찾아도 괜찮아요. 아래는 원코인이 나왔어요. 원코인은 뭐냐면 안정적인 오퍼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가 수줍어. 계속 여기도 편지꽃이 또 나와. 얘는 컨셉이 편지인가? 여기도 편지가 나와. 이건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가지고 얘는 약간 수선 비슷한 생겼고 얘는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그 안정적인 관계를 시작이 되는 주가 세 번째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게 세 번째인 주인 것 같은데 이거를 되게 잘 만들고 싶다 보니까 이게 뜻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면 컨트롤 프릭이 누가 있네. 이게 지금 타입 A 퍼스널리티가 누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이거를 내가 딱 조정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약간 미칠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여기에 똥꼬집 누가 있거나 누가 있어요 여기. 근데 그걸 놓으세요. 그걸 놓으세요. 어차피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더 잘 알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두 사람이 좋은 시간 보내자고 만나가지고 왜 스트레스 받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그 소중한 1분 1초를 서로 쳐다보고 웃기만 해도 그 모자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 굴러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 또 온라인에 쳐다보고 맨날 염탐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여러분 열정이 이미 시작됐어. 시장 에너지가 벌써 둘이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세 번째째 무조건 데이트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 달 카드 제가 두 개 뽑아는 드릴 건데 좋은 시간 보내게 돼요. 너무 순수하게 좋은 마음 주고받고 좋은 데이트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혼 카드 나왔잖아 지금. 결혼 카드 두 장 나왔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 나는 카드도 나왔고 내 마음을 숨기고 표현한다는 거는 뭐예요?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으로 그 사람이 나쁘지 않아 하면 진짜 좋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 프로포즈 카드도 나왔어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카드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하이로폰트 카드도 나오고 이래서 귀엽네요. 귀여워요. 세상에 자랑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그냥 좋다고 얘기를 해. 너무 웃기다. 어쨌든 여러분 뭔가 소울메이트의 기운이 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상대방하고 잘 의논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거 뽑아드릴게요. 조언 카드를. 먹고 마시고 좋은 시간 분명히 보내게 될 거라고 보이고 여러분들 두 분은 마지막 주에 행복한 시간 보낸 다음에 후기를 꼭 써주세요.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뜻대로 안 흘러간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 둘이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거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으면서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속상하잖아, 그러면. 자, 좋은 카드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9라는 숫자가 완성 직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금 관계 자체가 지금 완성되기 직전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셀프 릴라이언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조언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느낌 오시는 대로 행동할 때 완벽하게 모든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남들한테 기대는 순간 going south, 엉망진창됩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직감이 좋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을 믿으시면 돼요.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엉망진창됩니다. 이거 봐. 여러분 봐요. 제가 그랬죠? 9는 뭐라 그랬어요? 완성 직전에 있다 그랬습니다. The end of tough cycle approaches. 그래요. 여러분들 힘든 일의 끝 다 왔대. 다 왔어요. 터프 사이클의 끝에 지금 다 왔대요. 풀문인 카프리콘이에요. 염소자리 풀문인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완성 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believing in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을 믿으라고 해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본능을 믿으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과 관련해서 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있나요? 이 사람의 상황과 관련해. 아까 5가 그거 나왔지. 그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건 것 같은데 환경이라든지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아니래. 블루문, once in a blue moon, believing in impossible이에요. 블루문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된다고 믿으면 되는 일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의 친구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했으면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났겠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만났겠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겠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팩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 두 번, 세 번 생각할 것도 없어. 뻔한 거 아니야. 엔드 오브 터프 사이클이 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본능을 믿고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해냈어요. 여러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Silent perfection. 조용히. 여러분. 벌처럼 뭐냐? 나비처럼 날아올라 벌처럼 쏘아란가? 뭐 그런 거 있죠? 그 모하메드 알리 알죠?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니까 할 수 있어. 구라고 구. 좀 있으면 땡십 돼요. 여러분이니까 할 수 있어. 다 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나의 장미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갑니다 여러분. 좋은 기운 보내드립니다. 맞다. 이거 뽑아드려야지. 장소 카드. 여러분 어디서 만나요? 이런 거 제가 뽑아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애 채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봤자 그닥 대단한 대답은 안 나와요. 제가 뭐 인풋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진 않기 때문에 연애 채널 가시면 아주 풍부하게 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념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장소도 제가 몇 개 뽑아드릴게요. 뭐 여기서 만난다도 되고 여기가 기념비적인 장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The sky, infinite universe, cloud formation. 그래요. 하늘이니까 진짜 우리가 하늘에서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또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뭐 비행기나 공항 뭐 이런 곳 있죠. 그런데 관련될 수 있고 아니면은 birthplace of dreams니까 pursuit of goals. Belief in, 여기도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로가 무서워요. Belief in possibilities. 여러분 가능성을 믿으래요. 여러분의 목표를 추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꿈이 시작됐던 곳, 여러분이 꿈꾸는 곳,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그것, 거기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된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Believe in possibility, 가능성을 믿으라. 불가능을 믿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commuting experience, road journey니까 여러분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 자동차, 뭐 기차, 뭐 있지? 배, 비행기, 뭐 그런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장소, 뭐 그런 곳에서, 그런 장소에서 이 사람과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연락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모두 좋은 일 있으시기 바라고 일단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일주일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학교집,
직장집, 직장집 이런 말 아무 일도 안 생겨 하셨죠. 열심히. 소개팅이라도 시켜달라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하셨죠. 좋은 만남 되시기를 빌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좋은 기운 보내드립니다. 받아가세요. 3, 2, 1. 텔룸대의 사랑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텔룸대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 에이스 뽑으신 분들 가보겠습니다. 오, Lion, Higher Calling. 그래요. 오, Higher Calling이야. Higher Calling. 신기하네. Higher Calling. Oh, you have within you all the courage and you.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기가 다 있다고 해요. Let go of the past and 여기도 또 과거에 발목 잡히신 분들 있네. Let go of the past and reclaim your majesty. 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왕족의 느낌 좀 나시는 분들인가? 여러분들만의 힘을 다시 찾아오래요. 과거를 좀 보내주고, 여러분들 작게 만들었던,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심하게 했던 그런 과거들을 다 안녕하라 그러거든요. You will find success and contentment with those by your side.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만족과 성공을 찾을 수 있을 거래요. 어떻게?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make noble choices for your life and your tribe.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 tribe니까 여러분들의 그 패거리 아니야. 좀 좋은 단어 쓰고 싶은데 패거리밖에 생각이 안 나냐. 여러분들의 팀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나의 그 알죠 여러분? 나의 커뮤니티. 패거리 웬일이야, 진짜. 어떤 그 숭고한 선택을 하래요. 나의 삶과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패거리 진짜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우, 진짜 없어버릴게, 어떡하지. 미안해요, 여러분. 어우, 이게 또 뭐야, 삼촌. 일단 카드 뽑고 가자. 카드 뽑고. 패거리 어떡하지?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뭔가 이미 다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다 있는데, 왜 밖에서 찾지? 약간 이런 거. 왜 과거에서 찾지? 이 느낌이에요. 일단 첫째 주에 스트렝스인데 첫째 주 여러분들 좀 버텨줘야 되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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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다행이다. 둘째 주가 그래도 좀 다 좋네. 좋습니다. 그래도 셋째 주까지 그래도 좀 나아지는 그거라 좀 다행이네요. 좋아요. 먼저 있으신 분들은 첫 주에 뭔가 생각처럼 뭔가 돌아가지 않는다던가 좀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하다던가 해서 좀 실수를 하게 된다던가 뭐 오해가 생긴다던가 좀 이렇게 실망하게 된다던가 좀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좀 관계를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 좀 워워 해야 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치? 그래서 뭔가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 하고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 아 그래 그래 좀 그렇다. 서로가 뺏기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안 다치려고, 거봐. 선택하지 않으려고.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냥 딱, 어느 정도만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똥꼬집 나왔어요. 여러분, 똥꼬집 여러분, 박수 일단 한번 치고 갈게요. 잘 오셨어요. 우리 채널에 똥꼬집 여러분들, 시바이누 여러분들, 여기 오셨네요. 여러분, 드디어 오셨어요. 어떻게 오늘 리딩에는 안 나타나나 했는데, 여기 나타났어. 여러분, 오셨어요. 네가 하는 만큼만 내가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의 첫 주가 될 거고 선택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열정은 너무 넘쳐요. 둘 다 서로를 너무 갖고 싶고 너무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너무 많아. 그런데 뭔가 하나의 일이 내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일로 인해서 뭔가 뭐라지? 의기소침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관계가 주춤하는 첫 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덜덜 마세요. 두 번째 주는 두 사람이 뭔가 다시 그이 어떤 어색했던 관계가 끝이 나고 다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결혼으로 사귀게 된다거나 뭔가에 뭐라 해야 되지? 좀더뭐 썸이 더 짙어진다거나 뭐라 해야 되지? 관계가 발전되는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게두 번째 주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관계 여행 계획을 짜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가 해외로 떠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해외여행 계획을 세운다거나 해외와 연락을 하게 된다거나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게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뭔가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요. 왠지 모르겠어. 뭔가 관련해서 뭔가 잠을 못 자. 스트레스가 많아. 왜?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아니면은 뭐그 사람이 너무 생각나. 근데 내 속마음을 다 말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 생각나고 막 만약에 육체적 관계를 하신 분들이면 그 너무 생각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막 만지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고 내 마음을 티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겠어 하는 게 셋째 주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짜로 뭐 해외에 갔다 그러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첫째 주는 미안한데 열정을 불살르면서 일을 겁나 열심히 한다. 아, 요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러벌스 카드가 나왔어요. 러벌스 카드가. 근데 템플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첫눈에 뭔가 뿅 하는 자만추 같은 거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티내면 안 되는 사람 누구 좀 좋아하게 되나 봐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다든지 뭔가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해외에서 뭐온 사람 혹은 해외에 있는 사람 해외 문화권 유학 갔다 온 사람 뭐 외국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걸 수도 있어. 두 번째 주에 아무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나도 연애를 해야 되는데 하고 집구석에서 계획만 세우는 거야.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안에서 연락만 하는 거야. 만나지 않고 연락만 온라인으로 연락만 뭐 그런 거 있죠. 전화로 연락만 그런 거 하는 거두 번째 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여러분들이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실제로 해외에 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거나, 장거리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거나, 뭐,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세 번째 주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감정이 되게 커졌어요. 절제를 하고 있었는데, 절제하는 거에서 갑자기 왕까지 감정이 커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굉장히 드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도 모르게 일주일 만에 감정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왜 이렇게 빨리 리딩 끝났지? 여러분은 뭘좀더 해드리지? 관계를 어떻게 더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좀 뽑아드릴까요, 그러면? 그쵸? 좀 좋은 거 해주면 좋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좀잘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뽑아드릴게요. 왜냐면 남들의 반절밖에 안 됐어, 지금 시간이. 그럼 커플분들이나 누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빨리 만날 수 있을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결혼 났어요. 일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에이스 오브 컵스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더 러버스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연인이라면 연인한테 하듯이 디 엠프레스 재지 말고 풍요의 상징이죠. 이제 여성이라면 여성성을 강조한 어필이 필요하고 남성이라면 남성성을 강조한 어필이 필요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본인이 알겠지. 내가 어떤 어필을 해야 먹히더라 이런 거 자기가 알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좋고 그리고 러벌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통 러벌스는 이제 연인의 어떤 다정하고 부드럽고 약간 요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사과가 있고 뱀이 있고 여기 이상한 천사가 오는데 얘가 이 남자가 여자를 감싸면서 저리 가. 얘 오지 마. 내가 지켜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연인을 보호하고 연인을 지켜주고 연인을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탁 지켜주는 뭐 그런 그림이야. 그래서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호한다. 약간 요런 컨셉이 잘 먹히겠다. 약간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자라도 남자를 보호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를 보호해 주시면 되겠다. 썸남을 보호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연애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현실적인 조건을 차라리 더 따지면서 안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사람을 찾는 게 어쩌면 여러분께 더 많이 잘 맞는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을 찾는 빠른 길이라고 보이고 더 체리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보이고 세븐 오브 완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약한 척 하는 게 좋겠어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간에 좀 약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상대에게 매력으로 어필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카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온 대로 읽어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두 번째 주가 가장 연애 운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에 오해가 있다든지 뜻대로 안 풀려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렸을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좀 감사함을 표하고 좀 좋다는 거를 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상황 자체도 그게 이렇게 다운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이런 게 돼서 참 좋다, 참 고맙다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한테 마음이 상할 일이 적어져요, 여러분.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기대했던 게 다섯인데요. 그게 다섯이 안 됐다고 해서 아 이거 왜 다섯이 안 됐어?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게 여러분 그게 이렇게 얼굴에 티가 난다거나 목소리에 티가 난다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그게 좀 속상할 수 있죠. 왜냐면 둘 다 속상한 마음일 테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속상해도 우리가 그래도 이거 해서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맞춰 나가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둘이서 또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스트렝스 카드가 장점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가 포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어떤 뭐라지 endurance 같은 거, 끈기 같은 거를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팔에 보면 이제 인피니티 심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쉽게 끊어지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 언니가 이렇게 하트 목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봐주시면 좋아요. 스트렝스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아주 쉽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강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스트렝스 카드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저 언니가 힘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늘 너무 잘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플 혹은 여러분들 썸 타는 분하고도 관계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좁아지면서 드린 말씀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행을 가든지 뭐 롱디가 되든지 장거리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해결하실 거라고 보이니까 제가 잔소리는 그만 넣어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달카드로 좋은 카드 뽑아드릴게요. 저는 약간 좀 뭐냐면 여러분 제 카드 리딩을 들으실 때는 그거를 여러분 좀 눈치를 이제 오래 들으신 분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카드는 거의 리딩이 잘 나온 카드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딩에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혹시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알아요? 좋은 카드는 여러분들이 아 좋아 하고 아무 일을 안 하거나 방심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놓칠까봐 내가 조바심이 나서 좋은 리딩에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안 좋은 리딩은 위로를 많이 합니다. 다음에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봐봐. 그게 내 컨셉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요. Nothing will come of this situation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한테 한 잔소리입니다. A fiery climax approaches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불평불만이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지금 관계에 있어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거나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뭔가 막 그 거의 중독되다시피
이 사람을 내가 끊지를 못하겠어가지고 약간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카드가 여기 또 나와요. 주변이 시끄럽다거나 가십이 있다거나 주변에서 너무 사공이 많네. 이 집도 사공이 많다거나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뭔가 관계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뽑았더니 결혼을 뜻하는 텐 오브 코인스 카드하고 그 열정의 왕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월드 카드 나왔어요. 여행을 뜻하기도 하고요. 완성을 뜻하기도 해요. 한 챕터의 완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챕터가 끝나고 다른 챕터로 가려는 그 과도기에 있으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한다거나, 프로포즈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귀자는 프로포즈를 하려고 한다거나, 했다거나, 지금 썸에서 사귀기로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과도기 있잖아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서 썸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결혼 카드가 나오잖아, 지금. 결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 좋겠냐면 환경이 모르겠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운 카드가 나온 거를 보면 그죠? 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느낌이 여러분도 드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까 사공이 많단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이 오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 동하면 열정이 동하는 대로 그냥 미친 척다 해봐. 질러버려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결혼을 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정과 결혼을 뜻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진지하게 보고 나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뭐 가볍게 대하는데 이거를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진지하게 보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카드가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이 열정이 동하는 대로 좋으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질르는 게 답인 것 같다. 약간 이 느낌. 옆에 사람들 말을 듣지 말아라. 이것도 그 얘기잖아. 내가 알아서 하란 얘기거든요. 내가 알아서 하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약간 욱하는 거 있으신 분들 같거든요. 아까 똥꼬집 카드도 그렇고 약간 느낌 다 비슷해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욱할 때 그냥 욱해서 그냥 질러버려요. 주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을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인투이션을 따라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질러버려. 그리고 파이어리 클라이맥스가 온다니까 그거 알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발전이 되거나 러벌스 나왔잖아.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연인의 카드가 나왔다고. 여러분들은 관계 자체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폭파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아슬아슬하죠, 지금. 하이어펀트 카드도 그 뭔가 아까 결혼, 사귀는 것처럼 공식적인 무언가를 의미를 한다고. 근데 킹 오브 코인도 분명히 안정적인 그 관계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인의 왕은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 얘기했듯이 결혼처럼 뭔가 그 진지한 관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어리 클라이맥스가 나온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관계라는 게그 마음을 확인하는 그 계기라는 게 오해가 있다가 오해가 풀리면서 감정이 억눌려 있다가 빵 터지고 억눌려 있다가 빵 터지고 하면서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물 흐르듯이 이렇게 착 흘러가는 연애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애는 뭔가 물 흘러가는 연애보다 뭔가 아닌 그런 시나리오가 더 많잖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가 뭔가 감정이 억눌려 있다가 빵 터지면서 관계가 확 진전이 되고, 약간 뭔가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억눌려 있다가 뭔가 그거를 확인, 서로의 마음을 그거를 계기로 확인을 하면서 진도가 확 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도 약간 지금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그 경계선에 있는 아슬아슬한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연인으로 발돋움이 될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썸 타는 분들이 더 많겠다는 느낌이 들고, 왔어. 거의 다 왔어. 지금 뭔가 다 왔어. 지금 그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약간 모 아니면 도 느낌이라서, 여러분은 그냥 질러봐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질르는 게 답이야.
그리고 뭐 아니면 보지 마. 안 보면 되지. 뭐 어떡할 건데. 뭐 이 사람하고 뭐 직장에서 뭐 고백하고 뭐 차이면 뭐 우주에서 없는 사람 없는 셈 쳐. 괜찮아. 없는 셈 쳐. 없는 셈 쳐. 안 보면 되잖아. 아, 너무 웃기다. 근데 그 여러분 약간 여기는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완제 기사는 욱함의 대명사예요. 욱함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그게 조언으로 나왔어. 욱해야 된다. 그런 조언은 살다 처음 듣는데 욱해야 된다가 조언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욱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욱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수 카드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혼자 해야 돼. 여러분 에이스 카드 나왔잖아요. 에이스 뭐예요? 혼자 하면 돼. 에이스가 뭐가 필요해? 다른 사람이. 내가 에이스인데. 그렇지 않아요? 들러리가 뭐가 필요해? 내가 에이스인데. 혼자 하면 돼. 들러리 세워봤자 거추장스러울 뿐.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은 본능이 그 직감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다 답을 알고 있다고 보여요. Train, winding path, street 돼 있어요. 여러분 일단 지하철이나 기차처럼 어떤 이동 수단에서 상대와 인연이 된다거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고 거리 있죠? 거리에서 성시경 노래가 생각납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길거리나 어떤 도시에서도 만날 수 있다. Urban landscape이니까 그냥 도시 다니다가 만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winding path는 이거는 뭐 진짜 뭐 등산을 가는 뭐 숲속 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어떤 갈림길이나 인생에서 무슨 고민을 하던 어떤 기로 같은 데 서 있을 때 상대방과 인연이 된다고 보여요. 아니면 이미 인연이 됐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인생에서 뭔가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상대방과 인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 이 리딩의 기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뿅.